한 마음으로 고려의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아니, 스승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지요. 해서 오늘 모두 모이자는 것이냐? 예. 이제 와서 당열을 따져 서로 멀리할 것도, 친분을 따져 삼봉을 멀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삼봉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삼봉이 우리를 멀리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십니다, 스승님. 지금은 우리 사대부들이 당파를 초월하여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요동정벌에 반대하다 유배를 간 도운과 호정도 곧 돌아올 테니 이 기회를 살려 우리의 개혁안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개혁이라? 맞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모두에게 연통해 두겠습니다. 저 헌데 회군파 장수들은 다음 보위에 대해서는 정했답니까? 그것은 대비마마께서 정하실 일이 아닙니까? 형식상은 그러하나 결국 대비께서는 회군파 원수들이 정한 사람에게 옥새를 찍어주시겠지. 회군파에서는 정창군을 염두에 둔다 들었네. 정창군이라? 추대할 만한 분이시지. 너 아까 장터에서 부르던 노래 불러보거라. 자네 지금 무슨 짓인가? 일단 들어보십시오, 스승님. 어서! 18의 자식들이 왕이 되니 태평성대 번창 안에 북쪽에서 언제 오나 우리 난군 꽃잎 물고 청류가세. 18배 자식들이 왕이 된다. 이 씨가 왕이 된다? 18자 위왕설입니다. 너 이 노래를 어디서 들었느냐? 장터에서 애들이 불러요. 북쪽에서 온 이 씨라면 누구겠습니까? 이성계가 왕이 된다는 소리죠.